안녕하세요. 포마스학 부의 강창성입니다. 계속해서 A의 N제곱 부분에 관련된 너희들이 계산을 잘 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문제. 간단한 거니까 간단히 풀어 넘어갑니다. 봐요. 4의 세제곱수의 제곱근 중 양수인 것을 A. 4의 세제곱 잘못했다. 4제곱근 3, 쏘리. 4제곱근 3의 이것의 제곱근. 바로 갈게. 이거의 제곱근입니다. 봐. 어떤 수를 제곱해서 누가 되는 거야? 4제곱근 3이 되도록 하는 그 근 x죠. 그쵸? 이게 4제곱근 3의 제곱근이죠. 이러한 수의 제곱근이다. 이제 익혔지. 따라서 x는요, 이건 지금 양수고 짝수니까 어떻게 넘어가? 뿔마, 실근 두 개 있죠? 뿔마 한 다음에 루트 씌워 넘어가면 되는데 안에 있는 놈이 누구야? 여기 안에 있는 놈이 4제곱근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이해 갔어요? 따라서 여기 2가 있으니까 우리가 찾는 x는요, 실근 이걸 만족하는 제곱근이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실근 두 개가 떴어. 실근 두 개가 2, 4, 8, 8제곱근 3 이거예요. 그렇죠? 됐어? 자, 이 중에서 문제에서야 양수인 걸 A라고 해서 양수는 이거잖아. 따라서 결론 A는요, A는 양수인 거니까 8제곱근 3 이게 A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걸 못 구하면은요, 그건 다시 기본부터 돌아가야 되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어야 돼. 하나 더 해볼게. 루트 3의 7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 B야. 자, 루트 3의, 이번에 루트 3의 7제곱근이에요. 그쵸? 써볼까? 제곱근, 별이다. 어떤 수를요, 7번 제곱해서 루트 3이 되는 그러한 X가 루트 3의 7제곱근이다. 근, 알겠어요? 그 중에서 실수인, 그러니까 실근 차지래. 7개의 근이 있는데, 실근 차지래. 홀수죠? 홀수는 어떻게 넘어가? 뿔마 필요 없이, 양수건 음수건 상관없어요. 뿔마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7제곱근 씌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해 갔어요? 여기 2가 생략됐으니까 X는요? 네. 14제곱근 3, 14제곱근 3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야 근데 실근이가 이게 바로 B라고. 따라서 B는요? B는 14제곱근 3입니다. 이게 B예요. AB 다 구했죠? 자, 이제 근데 B분의 A의 N승이, 이제 문제에서 B분의 A의 N승이 이것이 100보단 더 크거나 같다냐 크다냐, 100보다 큰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100보다 큰, 잘 들어, b분의 a n승 100보다 큰, 큰, 그럼 무슨 수? 요 놈이 100보다 큰, 얘가 자연수요.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자연수n의 최속과, 그러한 요 스몰 n 요 놈아의 자연수n의 요거에 최속과 묻고 있는 문제예요. 이해 갔죠? 자, 갈까? B가 지금요, 3의 14분의 1승이 B고요. A는요, A는 3의 8분의 1승이 A야. 이거의 N승이 일단 뭐가 돼야 돼? 이 노란색 이 놈이 일단은 자연수가 돼야겠어요. 그렇죠? 자연수가 돼야 돼. 자,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 안에 걸 좀 간단히 하자. 이거 밑이 같으니까 8분의 1 나누기죠? 빼기 14분의 1. 8분의 1 빼기 14분의 1은요, 통분하면 14, 20 얼마야 이거? 8? 14, 2, 4, 7, 56이네, 그쵸? 56이 최소 공배수니까 56으로 통분됩니다. 56분의 얘는요, 8, 7, 얘는요, 마이너스 4. 56분의 3 나와요, 그쵸? 누가요? 요 놈이. 지들끼리 빼주면 56분의 3 나오니까 이건 사실은 3의 56분의 3승에 이거에 지금 n승인 거죠, 그쵸?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n을 쉐렛 곱해주면 이제 어떻게? 다 됐어, 이제. 3의 56분의 얼마입니까? 3n승 이거예요. 그렇죠?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여기까지 정리되어 있어야 돼. 자연수의 0 이상의 자연수인데 0은 될 수 없죠. 얘는 자연수니까. 따라서 얘가 자연수가 돼야 돼요. 지수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 0은 될 수 없으니까. 자연수인데 n은 여기 56을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빰빰 n은 56에 뭐가 돼야 되는 거 이번에는요? 배수가 돼야지만이 56을 약분하고요. 위에 있던 어떤 자연수가 남겠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산 n은 56의 배수야. 그래서 n에다가 56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50 넣어주면 이제 n이 56일 땐 봐. 어떻게 3의 몇 승이 되는 거야? 쉐렛 3의 3승 되겠죠. 그런데 3의 3승은요. 27이니까 27이 100보다 커? 100보다 크지 않죠? 따라서 n가 56일 때는요. 요 놈이 3의 3승인데 이건 안 돼요. 왜요? 3의 3승이 100보다 크지 않으니까. 다음에 56의 2배 얼마입니까? 112일 때 N가 112일 때야.
N이 112가 되면 110이 넘어가 들어가면은요 50 약분 되겠고 3의 6승 되겠죠? 3의 6승은요 3의 4승이 81이니까 7이고 3의 729는 100보다 크잖아요. 따라서 100보다 큰 수가 되겠고 그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N의 값은 56의 배수이면서 두 번째 나오는 얼마다? 빰빰 N이 112일 때 이때가 이 조건도 자연수가 되겠다 하고 이 덩어리가 100보다 크게끔 하는 가장 작은 최초의 자연수다. 정답은 뭡니까? 112가 정답이 되겠다. 그렇죠? 중화식 문제 돌아와서 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A의 N제곱은 정확히 정의대로 구할 수 있는 게 첫 번째야. 구해서 원하는 대로 양의 제곱근 A값 구할 수 있고요. 이것 중에서 실근인 것, 실수인 것 구할 수 있겠고 A값, B값 구한 다음에 계산한 다음에 여기까지 왔는데 자 이것이 자연수가 일단 돼야 돼. 자연수가 되려면 유리수, 분수지수잖아. 분수지수니까 자연수에 0 이상의 정수승이 돼야 되는데요. 0 이상의 정수, 0은 될 수가 없고요. 자연수가 되려면 56을 없애야 될 거 아니야, 이 젠장. 그죠? 이 56을 없애는 방법! N이 56의 배수면 되겠다. 나는 N 56, 112, 다음에 168 이렇게 나가는데 넣었을 때에 이 덩어리가, 이 노란색 덩어리가 이 덩어리가 100보다 클 때가 언제냐 이거야. 이땐 100보다 크지 않으니까 이 덩어리 값이 크지 않으니까 언제요? N이 110일 때 최초로 덩어리가 100보다 커짐으로 우리가 찾는 가장 작은 N의 값은 얼마다? 56의 배수이면서 가장 작은 것 112가 정답이 되겠다. 그렇죠? 할 수 있겠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